드론으로 우편물을 배송하는 시대는 과연 언제쯤 오게 될까요? 사람이 조종할 필요 없이 알아서 도착지를 찾아가는 드론 우편물 배송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성공했습니다. 이상환 기자가 드론으로 우편물을 배송하는 시연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선착장에서 출발한 드론이 바다 위를 힘차게 날아갑니다. 본체 가운데 설치된 상자 안에는 섬마을 주민들에게 배송될 우편물이 가득 담겼습니다. 출발한 지 불과 10분 만에 4km 거리의 마을회관 앞에 도착한 드론. 주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을 안깁니다. 신기하지요. 우리 가만 앉아서 드론으로 이렇게 받아본다는 거 너무나 감동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내에서 드론으로 실제 우편물을 배송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배송용으로 특수 제작된 이 드론은 시속 30km의 속도로 최대 10kg의 우편물을 실어 나를 수 있습니다. 좌표만 입력하면 이륙에서 배달, 귀환까지 모두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조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서나 산간 지역 우편물 배달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특수지 집배원께서 나왔다가 갔다가 하는 그런 시간이라든지 그 비용 부분을 뭐단 10분이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어떤 기대 효과가 예상이 되고. 우편물 드론 배달은 방해물 회피 기술 개발과 관제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2022년 상용화됩니다. KBC 이상환입니다.